안녕하세요. 팔레온고부대학교 판변TV의 황성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채권자 대위권과 직접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30168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이제 배당받은 채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 채권자, 원고는 그 B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피고는 A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이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A 회사는 B와의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있었고 피고는 A 회사에 대한 공정증상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A에 대한 채권자였어요. A 회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미 경매가 이루어져가지고 피고는 A 회사의 채권을 주장을 해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 A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당을 피고 받게 된 거죠. 근데 원고는 B의 채권자였어요. 그 B의 채권자인데 그 A 회사가 B 사이에 있는 매매 계약, 그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B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타인의 그 토지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B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집행 배당 요것이 청구의 이 공정증상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청구이의소에서 이거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즉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가 맞고 따라서 B의 것이다. 그러니까 B의 것이다. 그래서 B에 대한 부동산은 B의 것이고 B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이 되살 수는 없죠. 따라서 그러면 B에게 받아야 돼. B가 받아야 돼. A가 받을 돈이 아니라 B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배당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배당금의 공탁금 출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원고는 누구냐? B가 아니라 B의 채권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B는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으로 이 모든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문제는 이 채권자 대위를 행사하는 이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로 말하는가? 그런 경우에 채권 양도하는 방식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현금을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부분을 설명 한번 보시죠. 이 채권자 대위권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급부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피고에게 배당된 그 배당권을 판결에 의해서 B에게 넘겨주라고 하는 급부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이고 그런데 다만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거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채권자에 대한 급부행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기속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채권자에 직접을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직접 받으면 그것이 채무자에 대한 이행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즉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거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채권자에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을 양도하라고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채무자에게 직접 넘겨줘야만이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럴 경우에는 이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대위 행사 효과 자체가 채권자에게 기속하고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급부의 수령이나 말소 등기 청구의 이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도 채무자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채무자 B에게 행사하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파기한 겁니다. 결국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말소등기 이행이라든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닌 원고인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하더라도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기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공탁금 출구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실형회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에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처럼 급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제3자 그러니까 그 대리인 그 대위권 행사로서 수령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채권 양도의 경우는 직접 효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를 했고 배당금 권리를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을 뿐이고 배당금 권리 자체를 자신에게 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 대위권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할 때는 물건의 인도, 그다음에 현금의 지급, 그다음에 말소등기 이행 이런 거는 직접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 양도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